안녕하십니까. 메르하바 달랑 할로우 유나이든 박세준입니다. 오늘 무려 이틀 만에 강좌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 강좌 주신 곡은 이렇게 이무진의 어른아이라는 곡입니다. 네, 영상이 좀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먼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착한 아이처럼 물만 잘 들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네, 이 노래입니다. 원곡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뭐 대체 이런 느낌인데,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강좌를 안 할 겁니다. 이 곡을 이거랑 똑같이 알려주시는 영상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똑같이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타 이제 막 배우고 계신 분들이, 이제 조금 초보이신 분들께서도 이 곡을 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우리 또 쉬울 때 편한 거 있죠? 카포가 필요합니다. 네, 카포는 첫 번째 칸에 꼬아줄게요. 나오는 코드들 먼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A마이너, 그죠? 그 다음에 D7, 4번 좀 붙였죠? 네, 그 다음에는 F, 그 다음에 E7,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따 뒤에서는 또 약간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따가도 설명하고 지금은 이것만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할 건데요, 일단 오른손 쓰기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연주할 건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원곡과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해볼게요. 오른손이 먼저 중요한데요, 이거를 먼저 입으로 소리를 먼저 내볼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둥,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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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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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업, 다운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둥,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둥,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이겁니다. 자, 기타로 한번 쳐볼게요. 자, 왼손 막아주고요. 바로 해보면은, 둥,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그쵸? 지금 보시면은 제 오른손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의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해보면은, 둥,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둥, 다운, 따, 따, 따. 그래서 코드 입히면은, 그래서 올라오기까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F에서 E7 갈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코드가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F 이렇게 업 두 번 때 한 번 하고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해보면 다운, 업, 다운.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있거든요. 네, 이것도 알려드릴 건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A마이너 잡죠. A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한번 뚝 쳐요. 그 다음에 두두두두두두 이거 치는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A마이너 잡은 상태에서, 그래서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번 플랫 잡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플랫 잡아주고, 그 다음에 뚜 아무 손가락으로 1번 줄 2번 플랫 잡아줍니다. 그래서 두두두, 그죠? 그 다음에 2번 줄 3번 플랫으로 3번 손가락 잡아줄게요. 그쵸?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뚜두두두, 그쵸?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을 쳐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줄 1번 플랫 이어서 해보면은 뚜뚜뚜뚜뚜, 2번 줄 1번 플랫입니다. 그래서 A마이너 한번 쳐주고 한다 그랬죠? 이어서 해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E7까지 쳐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E7 바로 나오면 안 되고 쉬고 따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한번 쳐보는 거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작은 아이처럼 맨 마지막에 살짝 틀렸는데 이렇게 연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주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브릿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남자들은 다 남기지 않아 언제나 아픈 사랑도 너 하지 않아 늘 밤 혼자 말로만 나 위로해도 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치냐면은 첫 번째 F 잡아줄게요. 그냥 아래로만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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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잡는 방법은 많아요.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엄지로 두 번째 프렛 잡아주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네,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그 다음 코드는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1번 줄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상을. 그다음에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브릿지입니다. 네, 이제 이거 끝나면은 이제 전조가 됩니다. 키가 올라가죠. 그래서 한 키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따가 저거 뭐야? 공룡인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딱 그렇게 해요. 하다가 근데 이 노래가 키 업이 됐었나? 안 됐던 것 같은데. 나 모르겠네. 몰라. 그냥 쳐보자. 착한 아이.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요. 그래서 싹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강좌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번 주 평일에 강좌 영상은 여기까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또 이제 연주 영상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텐시의 큐브레드. 안녕히 계세요. 그리시리스.